안녕하세요, 푸른사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보이는 얘네 있죠? 얘네가 제가 키우는 이제 엘리게이터 가라는 물고기인데, 지금 이 엘리게이터 가 수조가 지금 굉장히 더러워졌거든요. 보면은 물이 굉장히 꼬질꼬질 하잖아요. 오늘 영상은 이 수조를 청소하는 걸,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참고로 지금 굉장히 더러운데, 이 더러워진 데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더러워진 게, 원래 이 물고기들 이렇게 키울 때는 안에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여과기도 넣어놓고, 그리고 보면 벽면에 갈색 이끼가 굉장히 많이 껴있잖아요. 이제 갈색에서 녹색 이끼가 굉장히 많은데, 이 이끼를 먹어주는 비파라는 물고기를 넣어서 이제 벽면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요. 그 예시가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 깨끗하잖아요. 물을 뭐 딱히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여과기나 아니면은 이제 바닥에 벽면을 청소해주는 비파가 있어서 저렇게 이끼가 조금 남기는 해도 이 물고기가 알아서 청소를 다 해줘요. 이게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수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엘리게이터 가들이 조금 이제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특출나서, 이제 제가 여과기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지네 집을 깨끗하게 해준 여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심심하면 꼬리도 치고 입으로 깨서 저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지금 보면 굉장히 개박살이 나 있는데 여과기를 못 쓰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얘네만 그래요. 얘네만. 다른 애들은 그러지도 않아요. 건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만 그러고, 그리고 바닥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비파라는 물고기를 넣어주면, 제가 안 잡아먹힐 사이즈의 큰 비파를 넣거든요. 걔네는 막 몸이 이제 갑옷처럼 돼 있어가지고 쉽게 공격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아무도 안 그러는데, 여기 이제 흰둥이라고 해서 굉장히 하얀 애가 있어요. 근데 이놈이 그냥 뭐 기분이 안 좋으면 걔를 물고 밖에 던져요. 밖에 던지든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걔를 물고 또 밖으로 던지고, 괜히 이제 비파를 괴롭혀가지고 청소를 못하게 하거나 이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조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이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네가 와서 청소를 해라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청소를 하는 거는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우선은 물을 빼줘요. 잡히는 거 아니야 소리가? 손을 물려고 하고 있어요. 이 파이프를 빼면은 이게 배관이 연결돼 있어서 이제 밖으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짧은 배관으로 바꿔서 물이 빠지되 물고기가 이제 그래도 등은 잠길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 바닥에 있는 이 이끼들을 이렇게 솔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우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한번 청소를 시작을 해볼게요. 들어갈 때는 바닥이 있기 때문에 미끄럽기 때문에 안 넘어지게 조심해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솔로 진짜 그냥 이렇게 제가 직접 닦아줘야 돼요. 보면은 녹색 이끼가 굉장히 많죠. 이게 원래 비파라는 물고기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엘리게이터가 특히 이 안에 있는 흰둥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흰둥이 수조라 부르는데, 걔가 진짜 잘 안 그러는데, 보통 엘가들이 걔가 자꾸 물어 죽이든가 밖으로 던져놔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요 밑에는 이렇게 발로 하면은 되게 편하고요. 참고로 물을 빼야 되는 게, 이 바닥이 이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금방 탁해서 안 보이거든요. 그럼 깊으면은 이제 어디가 닦이고 어디가 안 닦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빼줘야 바닥을 닦을 수 있는 상태가 나오고, 보면은 이렇게 이거 스펀지 여과기라고 여과기가 있는데 머리통이 다 날라갔죠. 심심하면은 물고 밖에 던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물고 던지든가, 아니면 먹을 게 아닌데도 막 이런 거 있죠. 보면은 여기 이게 산호사라고 해서 이제 물에 pH 안 떨어지게 이제 산호사라는 돌을 넣어놓는데, 이것도 물고 흔들고 해가지고 다 박살을 내나요. 그럼 어느 순간 터지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거 오늘 상태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오늘 이것도 꺼내서 교체를 해야 되고, 이게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리 어디 갔지? 가만히 있어. 진정해. 좀 작업하기 쉽게 구석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일부러 그래서 웨이더를 입고 있어요. 네, 손수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요. 참고로 이 엘리게이터가라는 물고기가 굉장히 악어같이 생겨서 막 사람을 물 것 같은데, 밥을 줄 때 손을 들이대면 먹인 줄 알고 실수로 물기는 해요. 물면 굉장히 아프고 피도 철철 나는데, 근데 고기 자체가 이제 사람인 걸 알고 공격성을 줘서 공격하진 않거든요. 그냥 먹을 거에 눈이 돌아가서 그럴 뿐이지.
사람을 보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물고 그런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겁 없이 들어와서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보면 굉장히 찌꺼기가 많죠. 이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지 않으면은 물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럼 고기한테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파이프에도 굉장히 이끼가 많네요.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산호사는 이 사이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껴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지저분한 이물질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청소할 때 저렇게 밖으로 빼놓고 이렇게 떨어진 바닥에 산호사들 있죠. 이런 거만 이제 다시 넣을 수 있게 회수해가지고 새로 담아야 돼요. 어중간하게 남은 건 그냥 버리고. 아이고, 제 방도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데 이 고기 키우는 게 뭔지. 근데 제 방은 더러우면은 더럽고 끝인데 물고기들은 이게 더러운 게 오래 지속되면은 건강 상태도 나빠지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제 물고기는 주인이 신경을 써주고 좀 주인이 손발이 바쁠 만큼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고생은 어떻게 감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소하는데 저리가 좀. 바닥이 미끄덩거려가지고 제가 중심을 못 잡겠어요. 이끼가 너무 많아요. 이게 원래 바닥에 파래야 되는데. 아이 저쪽 가 좀 임마. 너 왜 이리로 왔냐? 저리 가 저리로. 좀 그냥 가면 안 될까? 그 사이에 물수심이 많이 빠졌죠. 진짜 물이 얕아지니까 자꾸 근처에 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특히 이게 하여 지금 심잡기 힘들어요. 여기 하얀 애가 있고 검은 애가 있잖아요. 이게 하얀 건 플랜티넘이라는 돌연변이고 저게 이제 원종인데 이 원종 애들은 바닥에 검으면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할 때 실수로 막 밟거나 어디 누르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쟤들은 진짜 옆에서 지나가도 안 보여요. 이렇게 옆에 있기들 좀 먼저 청소를 해주고. 발로 손을 밟아서 이렇게 쭉쭉 밀어주면은 잘 닦이거든요. 손으로 힘주는 것보다 발로 체중 실어서 살살 하면은 훨씬 잘 닦여요. 물이 깊은 데는 지금
안에 이끼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여기 물을 준비해 놨잖아요. 이게 지금 깨끗한 새물이거든요. 깨끗한 새물을 이렇게 틀어서 더러운 물을 저렇게 파수도로 넘기고 좀 물이 맑아지면은 보이는 대로 이렇게 더러운 이끼들을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끼가 아니라 더러운 찌꺼기나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빼줘야 되고. 물이 지금 색깔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 아프. 여기 뭐가 있는데 이거 물고기 지금 지느러미에 찔렸어요. 이게 이빨이 아니라 제 그 꼬리 지느러미에 찔린 건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얘네가 의도적으로 저를 공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막 있는 이빨이나 등심 같은 데 들이대면은 제 연약한 피부는 금방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아 차다 이 소를 금방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안 보여가지고 바닥을 닦아주고 일어서서 하면 편한데 지금 중심이 안 잡히니까 바닥이 미끄러워서 손으로 좀 할게요. 와 근데 진짜 더러워진 속도가 차원이 달라요. 이게 오랫동안 물을 안 간 게 아니라 한 4일 정도 청소를 못 한 거거든요. 4일 정도만 청소를 안 해도 상태가 이렇게 돼요. 이게 요 위에 있는 조명이 새서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번식을 겸해서 키우다 보니까 제가 본업이 관상어를 구하고 양식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가피시도 번식을 하는데 얘네가 광죽이라고 해서 하루에 이제 태양이 떠 있는 시간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즌이 돌고 그 시즌에 따라서 이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지하에 있는 이 번식시설에서는 얘네가 그걸 맞춰주려면 조명으로 타이머를 해서 이제 광주기를 맞춰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라 지금 조명을 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끼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고 원래 이렇게 조명을 많이 켤 때는 필수적으로 비파가 필요한데 여기 사고뭉치 흰둥이 때문에 비파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제 손발만 바쁜 거예요. 어 뭐야 가랑이 들어오고 난리야. 봐봐요 지금 가랑이로 지나가는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런 애들 안 깔아뭉개게 조심해야 돼요. 얘네가 아무리 커 보여도 체중이 막 10kg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몸무게가 60이 넘는 제가 이걸 깔아뭉개면은 순간적으로 막 내장팔이나 이런 거 올 수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안 다치려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을 좀 더 수심을 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더러운 찌꺼기 같은 거는 이거 넘기고 저 전에 또 술 잊어먹었죠? 내 술 어딨어? 소리 안 보여? 어디 갔지? 여깄다. 이렇게 물질을 낮추면 청소하기가 편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얼굴 주변에다가 손을 들이대는데도 쳐다도 안 보잖아요. 이 엘리게이터가라는 물고기가 미국 고기인데 이게 북미에 살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 외계형이 너무 흉악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얘네는 1m밖에 안 되는데 미국 야생에서 3m까지 자라요. 그래서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얘들이 막 어린 애들을 막 잡아먹는다, 강가에 있는 어린 애들 막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얘는 실제로 큰 거를 못 먹거든요. 지 입에만 들어가는 작은 물고기나 사냥하고 큰 걸 먹으면 목에 걸려서 죽는 고기인데 그런 헛소문이 돌면서 이제 마녀 사냥을 당해서 한때 막 미국에서 엄청나게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거의 학살하듯이 잡아 죽이고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외모 하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케이스인데 실제로는 고기가 되게 순해요.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고 만지면은 매끈매끈해요. 비늘은 되게 굉장히 단단한데 저 비늘이 이제 다 자라면은 총알도 튕기고 도끼도 튕긴다 그래서 저걸로 막 방탄복 연구도 하고 그래요. 얘네가 공룡시대 때부터 살았던 고기인데 공룡의 강력한 이빨, 악력 이런 걸 버틸려고 충격을 이제 충격을 좀 나눠서 분산시키는 특별한 이제 비늘을 지니고 있어서 어지간한 충격이나 이런 거에는 끄떡도 안 해요. 아, 그 중에 이제 바닥에 좀 이끼가 보이네요.
막 땀이 눈에 들어가고 정신이 없어서 고프로가 어떻게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히터도 있는데 히터도 이렇게 잔뜩 묻은 거 봐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아이고야, 물이 왜 이렇게 튀어? 빙커 간다네 저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아, 여기 있기 맞네. 저로 가봐. 청소해야 돼. 물벼락 다 맞았어. 아, 진정해. 왜 그래? 거기서 등목하지 말고. 어? 왜 등목하다가 난리치고 그래? 아, 그래도 수도가 막 이렇게 조금씩 깨끗해지는 거 보니까 힘들어도 기분은 좋네요. 대신에 안 좋은 거는 이 이끼가 굉장히 미역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제 몸에서 진동을 해요. 아무리 하체를 웨이더로 덮고 있어도 이 주변의 고기들이 제 몸이 마를까봐 걱정되는지 자꾸 이렇게 물장구를 쳐줘서 몸이 마를 틈이 없어요. 와, 등목하고 있어요. 등목하고 있어요. 어이구, 어이구, 난리 났지. 어이구. 아, 이러지 맙시다, 우리. 참고로 얘네는 물고기인데 물속에서 숨을 못 쉬거든요. 그 이제 폐어라고 해서 물고기인데도 아가미가 아니라 폐로 호흡을 해요. 그래서 물속에만 있으면 익사를 하고 물 밖에서 숨을 쉬는 애들이다 보니까 원래 일반적인 물고기들은 이렇게 물이 얕게 안 두는데 얘네는 전혀 신경 안 써서 이렇게 얕게 둬도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난리는 쳐요. 얘네가 여기가 날카로워요. 여기 끝에가 날카로워서 여기 앉으게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 다 일로 모였니? 저, 절로 좀 가주면 안 될까? 응? 절로 좀 가봐. 아! 아,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이제 드디어 수도 청소가 끝났는데요. 정말 아까는 더러운 모습이었는데 이제 정말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물이 쨍하고 깨끗해졌어요. 이끼도 이제 거의 안 보이고 들어가서 청소할 땐 그런 개고생이 없는데 고생한 만큼 수도가 깨끗해지니까 정말 열심히 청소하는 보람은 있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도 이제 한 4일 정도 지나면 아까 같은 이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요. 여과기만 안 부셔 먹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제 넣는 쪽도 여과기 부시고 이제 청소하는 비파 잡아먹는 이제 어딨어 이 쟤 때문에 그 고생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4일마다 리셋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조가 제가 이게 이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저게 다 수조예요. 이게 다 수조인데 제가 영상 편집 안 하고 있고 촬영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매일 이런 거 청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특히나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조명 켜지는 시간이 길어서 청소도 힘들고 애들이 또 먹는 게 많아져가지고 물 관리하기가 더 힘든데 아무튼 그래요. 물고기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뭐 오늘 영상 저희 이제 이 엘리게이터 가수조 흰둥이 수조 청소하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모쪼록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